the show, gawking at the tricks of your scene. Way up, way up we go.저는 깜짝 데이트로 현주 씨가 오길 바랬습니다. 알아가고 싶은 분이고 단둘이 대화를 좀 하면서 저는 접니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편한 건 한별이 오빠니까 한별이 오빠가 왔으면 그래도 좋겠다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퇴근하고 가는 길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편하게 데리고 싶어요. 현주 씨가 사나이. 뭐야? 나야. 기대지. 나야. 아 너무 좋겠다 근데. 제가 퇴근하고 나갔는데 누가 봐도 그 한별이 오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막 이런 제스처가 있는데 딱 그렇게 하면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퇴근길에 기분이 좋긴 했어요. 아 너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너무 활짝 웃고 있고 처음과 거의 오버랩 됐습니다. 예.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요즘 일단 팩트 메고 지금 뒤에 커피 넣고 해놨거든? 아 진짜? 와 커피? 와 아 나라도 설레겠다. 이거는요? 내가 산 거야. 나 초코 좋아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나이스. 네. 제가 초콜릿을 진짜 좋아해요. 오빠랑 만났을 때도 초콜릿을 못 먹어서 엄청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초콜릿을 준비해 줬더라고요. 설렜죠 초콜릿. 저는 한별 오빠가 초콜릿을 줬을 때 너무나 설렜습니다. 2, 3, 1. 아? 2, 3, 1. 아? 아 귀엽다. 누군가를 다시 만나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물어보면 또 어색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째 날인데 이야기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을 좀 많이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은 다시 알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정말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학생이신가? 했는데 학생일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나 강사님이시면 왠지 영배님이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 지명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명님이구나. 뭔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새롭고 배고프시죠? 안 드셔가지고. 네. 근처에 좀 저 자주 가는 카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 뭐 빵 같은 것도 있어서 아 괜찮으시면 좋아요. 커피나 해서 드실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은 뭐 드셨어요? 점심이요? 네. 사과랑 딸기랑 시리얼이요. 웃기게 생겼죠, 저? 웃기게 생겼죠? 웃기게 생긴 거 아닌데. 저 보시고. 저는 그냥 웃겨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동안 좀 몹쓸 드립들 많이 쳐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사진을 진짜 잘 찍어주거든요. 9등신, 10등신 다 가능하니까. 머리 연락드릴게요. 아. 이거 여쭤봐도 되나? 뭐요? 뭐 하셨는지? 저도 순간 물어볼 뻔했어요. 뭐 하셨는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아, 귀 엄청 밝았다. 귀 빨려가지고요.
야. 날씨 오늘 너무 좋아서 귀가 좀 빨려서. 감사합니다. 뭔가 많이 흘리면서 드시네요. 아. 좀 칠칠맞은 편이세요? 아. 많이 흘리시. 팔팔 맞으시는 편이죠? 저 77인데 88이시네. 아, 7788. 아유. 좀 편안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티키타카도 워낙 잘 맞고 이러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슬이가 나오기를 바랬고 사실 첫인상 호감도 1위가 희람 씨였거든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었던, 서로 알아가고 싶었던 친구여서 이번 기회에 재석 씨랑 얘기 나눠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재석 씨이길 바랬어요. 재석 씨한테 좀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오! 뭐야 지금? 왔어 재석 씨 왔어. 누군가 너무 긴장되고 정말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나.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빨리 마주치고 싶다. 아 못하네. 한슬 씨인가? 희람 씨인 것 같긴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됐어! 아, 우리 한슬 씨는 영배 씨를 또 만나야 되잖아. 잠깐만! 왜 이렇게... 반가워요.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많이 놀랐어요? 그때 기분은 재석 씨구나. 이제 밖에서 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있고 해서 그렇게 웃었던 것 같아요. 먹어요. 뭘 잘 놀래요? 어머. 여기 또 오냐고요, 정말로. 야. 우리 여기서 빵 좀 사갈까요? 어, 좋아요. 예,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 빵순이라서. 빵 좋아해요? 네, 빵순이여가지고 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맛? 아, 고맙네. 왜요? 저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마 또 한 번에 다 사라질걸? 근데 진짜 하루 만에 그냥 없어질걸요? 몇 시간 만에? 우리 조금만 앉아있다 갈까요? 아, 그럴까요? 어, 여기서? 일단 먹기 좀 편한 걸로 먹을까? 크루아상 이런 거 말고? 작은 거. 작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워 먹어봅시다. 좋아요. 아니, 먼저 드세요. 와, 향부터 달라. 진짜 근데 저랑 쓴커피랑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어요? 뭐지? 먹어볼래요? 아니요. 먹어봐요. 아, 밤이다. 조금 두근거리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설렘이. 그게 1순위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야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좀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설레도 안 돼요. 너무 설레면은 제 본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막 털털한 편인데 막 되게 막 조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고.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좀 설렘이랑 편안함이 같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You can do it! 일단 여기 밤길이 산책하기 좋으니까 여기 낮보다 밤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요. 한슬씨다. 아, 한슬씨. 한슬아. 한슬아. 진짜로? 뭐 알고 기다린 거야? 나 몰랐지. 오빠도 몰랐지. 나는 몰랐지 당연히.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게 왜 이제 와서 맞는 건지. 그니까요. 진짜 짠 것 같은 느낌. 진짜 몰래카메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짠 것 같다. 한슬이 나랑 청계천 걸은 적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 저쪽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저기 앉아서. 맞아. 그치, 그치. 맞아. 이거 손 안 잡아줘도 되지? 아 오빠 너무 무서워. 한슬이는 안 어울린다. 그치? 이런 거는 나는 아니야. 아 한슬이. 아 또 그래서 그냥 가? 쿨하다. 아 그냥 한번 잡아주면 되지. 와 이게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안 돼야 되는 걸 알아서 컨트롤하고 있나 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어? 경험한 고백 중에서도 제일 떨렸고. 한슬아, 한슬아. 진짜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니까 내가 내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제 마음을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됐습니다. 이상해? 우리 빵 샀잖아요. 빵 샀어요. 빵 샀어요. 아 정말요? 네. 무슨 빵? 안에 크림 있어요? 티나막이랑 아, 아, 있어요. 그 초코 좋아한다 해가지고 초코 할 거 생기긴 했거든요. 나 진짜 좋아해.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아 진영 들었다. 들었다. 초코 이만큼 사오는 거 아니야? 한번 도우러 가볼까요? 이게 얘가 여기. 이거 보셨어요? 어 뭐예요? 아 이게 왜? 여기 뭐가 써 있어요. 아 나이와 직업 공개. 나이 직업 공개. 우와! 우와 드디어 공개한다. 빨리 우리 직업 공개해요. 해볼까요? 응. 그래 그래. 공개 좀 해봐. 진짜 해볼까? 궁금해요. 저 혹시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배우. 배우? 응. 왜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제가 오늘 그 일 마치고 만났거든요. 덕수궁 근처에서 만났어요. 덕수궁? 왕족일 수도 있잖아요. 왕족? 아 좋은 재밌네. 귀엽다. 덕수궁 내가 그쪽을 안 가봐서 모르겠네. 나도 처음 가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회사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나이 먼저. 네, 나이는 몇 살일까? 한국 나이 서른이고 93년생입니다. 나보다 동생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동안이야. 진짜 동안이다. 진짜 서른. 진짜 동안이다. 진짜 몰랐어. 나 스물 나랑 다 스물일곱 이 정도로 갔어요. 진짜 의외다. 진짜 동안이세요. 저는
교육 컨설팅 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 똑똑 지니어스구나.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하기 전까지 교육에 대해서 내용을 기획을 하고 현장에 가서 교육 운영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잘 들어오겠고요. 내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연구원이시구나. 난가? 아, 진짜 궁금해. 저요? 반응이 안 잡혀요. 저는? 선생님. 이제 곧 서른을 앞두고 있는 스물아홉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양하게 하는데 그중에서 주요로 하는 게 필라테스 강사가 맞고요. 저는 한 3년 정도 필라테스 강사 하고 있습니다. 흉곽은 더닫고 하복부 수축, 골반은 정면이에요. 앤 어깨 계속 끌어내리고 호흡 세 번만 할게요. 오. 아. 저는 일단 하는 일 먼저 말하면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 부동산 사무실을 지금 우와. 하고 있고요. 우와. 우와! 완전 멋있어! 진짜 반전이다. 친언니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와, 대박! 언니 밑에서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저는 광고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외다! 나이는 28이에요. 애기네. 두 살 차인데? 저는 나이를 먼저 말하면 91년생. 오, 우와, 다 맞췄어. 우와, 다 맞췄어. 우와. 왜 놀라는 거예요? 80년대일 줄 알았어요. 왜? 89년생이야, 89년생. 하는 일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와, 맞았다. 와, 역시.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수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n the final product and I think we can finish drafting. 여기서 좀 더 경력을 쌓아서 한국의 한 기업의 CFO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지적이실 것 같았어. 오. 뇌생남. 내 차례구나. 아, 떨리네. 나이가 진짜 궁금해. 나이? 나이는 스물... 어? 어? 스물... 어? 다섯. 아니죠. 시 아니라 더하기? 서른입니다, 서른. 네, 서른이고. 아, 서른! 직업은 군인. ROTC? 네, 장교를 했고. 수업을 하십니까? 아, 재밌다, 재밌다.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트레이닝 센터? 네. 와, 진짜?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운동 사랑하죠. 하루에 안 하면 좀 뭔가 할 일을 안 한 느낌? 우와! 와! 누군가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직업인 것 같아요.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CEO, CEO. 야. 맞아. 나 진짜 궁금해, 제일 궁금해. 저는 원래 통역을 했었고 갑자기 광고 모델로 캐스팅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전업 광고 모델이고 현재 지금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이야, 공부도 잘해. 아, 학생이구나. 어렸을 때 호주랑 뉴질랜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귀국해서 경영학과로 진학을 했고요. 대단해라. 뷰티, 리빙, 통신사, 스포츠웨어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지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되게 자연스러우시더라. 그러니까. 맞아, 맞아. 표정이. 그럼 20대 초반이겠네? 그건 아니고 제가 휴학도 하고 해서 내가 친구라고 했지. 반갑다, 친구. 와, 친구구나. 난 동생인 줄 알았어. 너무 동안이어서. 28이라고요? 진짜 대박이다. 완전 동안이야. 우와. 저는 모델. 모델 맞죠? 모델. 모델이다. 뮤지컬. 모델.
저는 일단 직업을 말씀드리면 모델로 시작했어요. 봐봐, 나 보는 일 일단 있게. 패션 모델 일을 하다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우와. 아, 연기하세요? 처음에 패션 모델 일을 시작해서 연기로 이제 전향해서 연기를 하고 있고 계속 연기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친한 동생과 해서 카페를 오픈해서. 오, 대박이다. 어디 지역 어디? 성남시에서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오늘 지한 씨는 가보셨어요? 오셨다고. 거기에요? 카페가 제가 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대박이다. 아, 저는 모르고 자주 가시는 카페가 있다. 자주 가시긴 하네. 자주 가죠. 너무 자주 가죠. 어, 그렇구나. 야, 쓰리잡 하시네, 지명 씨가. 아, 쓰리잡이네. 모델, 배우, 카페 사장. 그리고 나이는 일단 영배형 일어나시죠. 동갑? 네, 일어나시죠. 동갑? 어? 동갑이요? 친구. 반갑다, 친구야. 아, 역시. 통하는 게 있었잖아요. 전 저랑 동갑이신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전 제일 어릴 줄 알았어요.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좋은 분 만나셨네요. 와, 반갑습니다. 와, 마지막. 마지막. 너무. 아, 진짜 궁금하다. 저는 박사 학위를 있네. 있어, 있어. 박사 학위를 따고. 와. 오, 교수님일 것 같아. 은대 교수. 한국에 20년 만에 귀국한. 20년. 와. 와. 피아니스트입니다. 우와! 피아니스트입니다. 우와! 와! 와! 피아니스트. 그래서 피아노가 있잖아. 피아노가 왜 있나 했다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 노래를 들어보자. 어머, 대박. 어머, 어머. 오, 멋있다. 어머, 어머.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유학은 초등학교 때 영국에 갔고요. The Purcell School of Music이라고 뭐라 그러죠? 예술학교? 다니면서 Royal Academy of Music의 Junior Department 다니다가 독일 가서 우데카라고 베를린에 있는 음대 다니고 박사 과정은 드레스덴에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국 온 지 딱 한 달 됐어요. 그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파스포트는 한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아, 질문 남기 뜨거워.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나 뭐지? 궁금하지. 첫 질문이 좀 떨리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 좀 어려운데,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 한 명을 내가 픽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라고 그쵸, 보면 그쵸. 응. 이렇게 딱 봤을 때 재석 오빠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으악, 어떡해. 그치. 어떤 말을 할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나왔네요, 그러면. 학생. 뭐, 예. 보기가 많지는 않지만. 다음 중 이성을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외모, 재산, 스펙. 진짜 딱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골라야 돼. 딱 하나만. 평생 같이 살아야 돼. 평생 같이? 저는 외모 하겠습니다. 외모. 사실 제가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건 따로 있는데 어, 이 중에서는 성격이죠. 외모고 네, 성격이고 어떤 외모를 제일 좋아하시죠? 저는 좀 웃는 거 이쁘고 알죠? 청순하지만 좀 성숙하신 분이 좋습니다. 와, 어려운 스타일이네. 너예요, 너. 연주 씨인데? 연애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 기대한다, 기대한다. 궁금하다.
저는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이제 힐링 시켜준다고 조금 즉흥으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 경주 갔는데 예쁜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 가보고 그게 조금 기억에 남는? 한별 씨와의 연애가 제일 기억에 남나 보네. 둘이 얼마나 만나셨어요? 저희 한 9개월, 10개월? 어.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전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애틋함이 애틋함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명 씨는. 다시 첫사랑. 다시 첫사랑 쉐어하우스에 찾아온 3일째 밤입니다. 8명의 입주자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마음을 뺏겼을까요? 그 속마음이 도착했어요. 참고로 익명입니다. 우와! 오! 과연 누가 보냈을지 추측해보세요. 내 사연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기대가 되는? 누구 사연이 나올까? 누구에게 마음을 던졌을까?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